도경완 아나. 그새 훌쩍 큰 아들 연우와 함께 찰칵. 도경완 아나운서가 제주도에서 행복한 여행을 보내고 있음을 알렸다. 도경완 아나운서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브 인 제주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도경완 아나운서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그의 아들 연우군이 함께 모자를 쓰고 뽀뽀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2년 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생후 직후의 모습이 방송되고 올해 초 KBS 생생정보에서 장윤정이 공개한 사진 이후 처음으로 보는 연우군은 그새 많이 자라 도경완 아나운서의 뽀뽀를 할 때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보였다. 도경완 아나운서는 2008년 KBS 35기 공채 아나운서로 선발돼 현재 아내인 장윤정과 함께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이와 노래가 좋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경완 아나운서는 2013년 장윤정과 결혼해 올해 결혼 3주년을 맞이했다.